이번에는 이사님과 함께 만나볼 그두 번째 부동산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정솔 이사님이 선정해 주신 두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에 서울시 도봉구 창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소개해드리는 도봉구 창동 다세대 주택의 위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1호선, 4호선이 지나는 창동역으로 도보로 이용 가능한 입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 동부마선 도로를 이용하면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의 접근도 용이해 수도권 업무지로의 접근성도 우수합니다. 자, 그런데 이사님, 창동에 녹지도 풍부하다는데 정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창동역 인근의 초안산 근린공원을 비롯해서 다양한 공원들이 밀집해 있는데요. 이 걷기 좋은 곳으로 또 유명한 중랑천도 따라서 산책과 힐링도 가능한 도심 속 힐링이 되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밀집된 창동은 주변 상권과 인프라 또한 잘 조성되어 있는데요. 창동초, 창동중, 창동고, 문화고 등 학군이 밀집해 자녀를 키우기에 좋고 영화관, 대형마트, 시립 창동 운동장도 위치해 실거주 만족도가 높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봉구의 대규모 개발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창동 창업 및 문화산업단지와 국내 최초 K-POP 전문 공연장인 서울 아레나가 2023년 완공 예정인데요. 이 사업이 완료된다면 도봉구는 서울 동북부 일자리 문화 거점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양주 덕정에서 수원까지 수도권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GTX 신호선이 2027년 개통된다면 도심 교통 혼잡도 개선과 동시에 도시 환경 개선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양한 개발 호재로 그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서울시 도봉구 창동의 다세대 주택,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학군 좋고요. 그 생활에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어서 실거주자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창동을 둘러보도록 할 텐데 이 다세대 주택 어떤 곳인지 개요부터 알아볼게요. 자, 개요 정보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이 서울시 도봉구 창동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요. 1호선, 4호선, 창동역, W역세권 도보 약 8분 거리 위치해 있습니다. 자, 면적은 전용면적 39.73제곱미터고 분양면적 81.69제곱미터로 실상 면적 한 21평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층수는 총 9층 중에 7층으로 지금 상당히 트인 개방감이 있고요. 그다음 포인트는 단지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관리비도 용이하고 보통 주차도 상당히 더 인센티브도 적용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큰 장점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조는 방 3개, 화장실 2개, 거실 주방 구조로 되어 있고요. 준공은 바로 21년 5월달 준공 예정으로 지금 현재 내부 다 준비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매매가는 4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실제 한번 사진 보면서 한번 말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년 5월 준공 예정이 지금 되어 있고요. 지금 이제 내부는 다 마무리가 되어 있고 이제 준공 검사만 앞두고 있어서 이제 준공이 예정돼서 바로 입주 가능한 따끈따끈한 새 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총 9층 중에 7층으로 상당히 개방감 튀어나온 개방감 좀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부 사진 직접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내부 직접 보시면요, 상당히 이제 아파트하고 좀 다를 게 없을 정도로 내부 인테리어 신경도 많이 썼습니다. 뭐 바닥부터 뭐 내장재 같은 거 다 단단하게 좀 준비를 했고요. 특히 거실 같은 경우도 좀 방 3개 3룸답게 좀 상당히 거실도 넓게 부엌도 상당히 좀 편안한 구조로 좀 만들어놨다는 것도 포인트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옵션 같은 경우도 이제 방 3개 2개, 화장실 2개지만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보시고 풀 옵션으로 되어 있어서 신혼부부들, 그 다음에 좀 아기들 좀 키우는 뭐 그런 가족들 다 생활하기 용이한 그런 구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5월 달에 준공이 되는 신축 건물입니다. 여기 살펴보면은 안에 사진도 보셨죠? 아주 널찍한 공간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방 3개, 화장실 2개, 이런 공간감까지 자랑하는 곳. 자, 건물에 대해서는 충분한 만족감이 드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주변에 창동을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이 어떤지 입지와 호재도 자세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지와 호재 전해주실까요? 네, 1호선, 4호선 창동역 도보 약 8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특히 이 창동역 같은 경우는 창동 역세권 개발이 또 잡혀 있다 보니까 요즘에 또 뜨거운 또 감자가 되고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거 오른쪽에 동부간선도로가 또 있기 때문에 서울 강남 진입도 상당히 용이하고 서울의 다른 업무지 접근성도 상당히 뛰어나다 이렇게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좀 그다음에 인근에 상당히 또 생활 인프라뿐만 아니라 녹지 공간도 많이 있습니다. 자, 서울의 가장 좀 단점은 좀 상당히 녹지 공간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자, 인근에는 이 초안산이라는 그 근린공원, 뭐 생태공원 다양한 공원들 있고 캠핑장도 자리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중랑천이 또 한강인 아니지만 중랑천이 있어서 산책하기도 좋고 자전거 타기도 정말 좋은 그런 중랑천이라는 그런 풍부한 녹지 환경도 갖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좋은 입지다. 거주하기 좋은 입지라고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인프라가 상당히 또 탄탄합니다. 아무래도 이 서울에서도 이 도봉구 창동 같은 경우는 상당히 또 입지가 좋다 보니까 인근에 뭐 창동 시립 운동장도 있고요. 그다음 대형마트, 뭐 축구장, 소방서 등 영화관, 공연장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하나의 실제 거주로도 상당히 좀 좋다. 그것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학군이 또 탄탄하게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 방 3개짜리 같은 경우에는 좀 가족 수가 좀 신혼부부나 직장인 뿐만 아니라 좀 가족 수가 있어도 좀 거주할 수 있기 때문에 3룸이기 때문에 인근 학군도 많이 따지셔야 됩니다. 바로 인근에 초등학교, 창동초등학교 바로 자리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가깝게 중학교, 고등학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특히 초등학교 학군이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방 3개, 3룸에 대한 그런 가치, 학군 접근성이 상당히 우수하다는 것도 하나의 큰 입지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발 호재로 한번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이 동부간선도로에서 창동에서 3개 지하차도 건설이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서쪽 서부간선도로는 올해 지금 개통을 또 예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간선도로 지금 개통 예정하는데, 자, 상습적으로 또 차량이 많은 지역이 바로 또 동부간선도로죠. 이 동부간선도로 창동 3개 지하차도 건설되고 윗부분을 상층부 구간을 또 공원화 또 계획안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녹지 환경도 확대될 수 있고 차량에 대한 소음 공해를 줄일 수 있는 것도 하나의 큰 장점으로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창동이 지금 상당히 핫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거죠. 창동 복합 환승센터 계획이 잡혀 있어서 이 GTX 신호선 2027년도 완공 예정으로 지금 계획안이 잡혀 있습니다. 자, 이 삼성동 일대 환승센터 계획안이 있고 서울역 일대도 환승센터 계획안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동부권에서는 창동이 어떻게 보면 핵심 교통 지역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특히 이거 GTX 신호선이 또 개통된다 하면 과거에 19년도에 20년도 당시 GTX A노선의 연신내 일대 GTX 개발 계획에 따른 그런 인근 지역 지가 상승과 투자하신 분들 상당하게 가치 상승이 올라간 요소를 똑같이 복사해서 붙여놓는 느낌으로 해서 이 창동 일대 제2의 연신내처럼 이제 붐이 일어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큰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GTX 신호선이 바로 개통 예정이 있고 바로 완공 예정이 있다는 것도 포인트로 좀 잡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도봉구 일대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지도 선정이 되어서 도봉구가 과거에는 좀 서울에서 외곽이라는 지역이라는 인식이 있었지만 이제는 이 도봉구 넘어서 의정부 양주 일대 계속적으로 신도시가 들어오고 인구 유입에 따라서 이제는 도봉구가 관문도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과거에 사당 일대가 관문도시라면서 상당히 가치 상승이 올라간 것처럼 이제 경기 북부의 관문도시 역할로 도봉구가 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 선정되고 하나의 인구 유입에 따른 그 개발 가치 상승을 끌어낼 수 있는 것도 하나의 큰 포인트로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창동 역세권 개발 사업이 가장 큰 또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이 창업과 문화, 산업 단지를 복합적으로 개발하는 요소가 있어서 이 창동 일대 차량기지 이전 그리고 이 일대 역세권 개발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서 새로운 4차 산업의 핵심 포인트를 또 이 창동 이 도봉구가 유치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큰 포인트, 즉 직접 근접을 붙일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다는 것도 하나의 큰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도봉구 일대 서울 동부권 일대가 상대적으로 좀 문화적 박탈감이 있다는 그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 일대 다양한 이제 우리 문화 산업이 또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 서울 사진 미술관이
2023년도 개관을 또 예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K-POP 공연장 바로 서울 아레나가 2024년 1월에 오픈 예정이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안타깝긴 하지만 이제 코로나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점점 많이 또 이제 많이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자, 대한민국 K-POP이라는 것들 자체 외국에서도 많이 좀 오는 이런 K-POP 공연장이 서울 아레나가 2024년도 1월에 예정이 있어서 20년 9월에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일대 문화시설에 들어온다 하면 과거에 고척동 돔 야구장 들어오면서 상권 확대가 된 것처럼 이 창동 일대 K-POP 공연장 일대 상당한 부수적인 그다음에 고용 채용 이거 고용 채용과 함께 그다음 상권 발달 그다음에 집값 상승들을 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K-POP 공연장 서울 아레나도 하나의 굵직한 개발 호재로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말 학군 좋은 곳에 3룸을 이렇게 신축으로 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앞으로 호재들 보셨죠? 정말 맞습니다. 창동 역세권 개발되면 일자리 더 많아지죠. 여기에다가 미술관 생기고 K-POP의 성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아레나까지 생긴다면 문화의 거점이 되겠죠. 거기다가 GTX 신호선, GTX 이야기까지 덧붙이니까 호재 뭐 더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살펴드리는 이 창동의 주택 그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알아보겠습니다. 자, 가격 분석 도와주시죠. 네, 지금 창동 다세주택 같은 경우는 매매가는 4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예상 임대가는 인근 아파트 계속 전세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예상 임대가 3억 8천만 원까지 지금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 투자금 4,500만 원입니다. 5천만 원 미만 투자 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신 거는 이제 5월 준공을 앞두고 있고 또 좋은 로얄층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장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 주시고 또 문자 주시면 또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